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사연 라디오. 오늘 사연은 익명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12살 소녀입니다.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할머니께서 많이 아프세요. 막 몸살이 나시고 심한 감기랍니다. 할머니가 죽을 것 같다고 하세요. 그래서 할머니 돌아가실까봐 매일매일이 걱정돼서 잘 때마다 눈물을 흘려요. 할머니는 저를 너무 아껴주시며 제일 좋아하시고 저도 할머니를 제일 좋아하는데 너무 슬퍼요. 네, 오늘은 편찮으신 할머니 때문에 고민하는 착한 여학생 사연이네요. 가족이 아프면 누구나 걱정을 하겠지만 사연 보낸 분은 특히 할머니를 사랑하는 게 느껴지네요. 몸살 감기에 걸리면 정말 힘들고 아프다고 느끼게 되지만 할머님께는 큰 문제 없이 쾌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연 보낸 분, 할머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마시고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볼 수 있어서 훈훈한 마음이 드네요. 사연 감사하고 오늘 사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